안녕하세요, 박서방입니다. EXIT 김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 출연하는 로봇이 있죠? 아, 자꾸요? 네. 저번에 언리스트 퓨지였는데 이거 자꾸 퓨지네. 자꾸 퓨지? 메가사이즈. 아, 메가사이즈. 네. 오늘 좀 팔이 아프겠지만 많이 도와주세요. 네. 자, 오늘은 2020년 그 각 상품 군별로 HG부터 SD 또는 PG까지 전체를 다 아울러서 총 판매량을 가지고 판매 순위를 한번 집계해봤습니다. 그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추해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상품군별 판매 순위를 저희가 이렇게 집계할 때 상품군을 박서방에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은 아스트레이 상품군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스트레이 같은 경우 레드 프레임 따로 묶고 블루 프레임 따로 묶고 그 다음에 아마츠미나를 또 따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아스트레이라고 해서 다 하지 않았고요. 상품군을 왜 이렇게 묶었나라고 오해하시거나 또는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수 있는데 오로지 박서방 기준으로 상품군을 분류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위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일단 22 아스트레이 골드 프레임 아마츠미나가 세 가지 품목으로 1672개 판매되어서 종합순위 22위에 올랐습니다. 다른 상품들은 PG나 MG 그리고 SD까지 품목들이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츠미나는 1대 100 무등급 그리고 RG, HG 이 세 가지 가지고 22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무등급 1대 100은 2019년 재생산 이후 2020년에는 재생산을 하지 않고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그것 수량마저도 빠지고 RG와 HG만 가지고 이 수량이 나옵니다. 22라고 해서 네. 상당히 좀 놀랐어요. 왜냐면 품목이 딱 두 가지 아니에요. RG하고 HG. 그래서 RG가 상당히 좀 많이 나갔거든요. 순금이면 좀 덜 나갔을 거예요. 반짝반짝해서 나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아마츠미나가 아까 처음 오셨을 때 바로 말씀하신 게 의외라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많이 의외예요. 아마츠미나가 군이 조금 더 많았으면 1대 100 만약 MG가 나왔다 그러면은 5 정도 안에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나중에 또 끝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PG나 MG 그리고 SD까지는 다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품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판매 순위가 상당히 높고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인기도가 많은 것들이 다음에 발매를 뭐 계획한다고 했을 때에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이 품목들이 그 다음 등급에서 발매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언제 나올지는 뭐 미리 예견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다음에 다른 등급으로 상품을 준비한다면 아마 이 상품들이 우선 이렇게 가만히 되지 않을까. 19위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위는 더불어 건담과 더불어 라이더를 함께 집계했습니다. 100개 미만부터 RG 이번에 더불어라이저 같은 경우는 500개 그리고 SD EX 스탠다드 더불어건담 같은 경우는 540개 해서 전체 수량은 1,689개라고 합니다. 더불어도 좀 의외예요. 품목이 상당히 많고 22 아마츠미나 골드프레임하고는 숫자적으로 뭐 한 10몇 개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발매된 시리즈가 조금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19이라는 수치가 좀 이것도 의외스럽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츠미나하고 상당히 대조적인데 네. 위에는 상품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네. 예, 지금 더불어라이저 자체가 처음에 피지 나왔었던 시점이 2009년이었고 다른 RG 같은 것도 2015년 그러니까 발매된 지가 좀 오래된 것들이 품목이 줄을 이루다 보니까 네. 예, 판매량들이 이제 좀 많이 저조해질 것 같아요. 18위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1724개가 판매된 엑시아 상품이 18위를 차지했습니다. 엑시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더불어 건담과 마찬가지로 PG부터 SD까지 상품이 상당히 많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데요. EX 스탠다드 시리즈 그리고 BB313번, BB334번 리페어 2까지 같이 이제 묶어서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 상품군도 더불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시아 같은 경우는 쭉 보니까 PG니까 가격적인 면이 좀 있을 것 같고 MG부터 SD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다른 건담에서 가격이 이렇게 좀 많이 비싸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마 그래서 18위 정도. 근데 엑시아도 조금 순위가 위에 있을 줄 알았어요. 사실 네. 옛날에 엑시아 사실은 이그니션보다 처음 나왔을 때요. 네.
이 제품이 정가가 초회파냐 뭐 5,000엔인가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 정가라고 해서 첫 판매될 때 이 수량이 상당히 많은 양이 매입이 돼서 판매가 됐었고, 이게 지금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흐르다 맞아. 보니까 그 세월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피지도 한 만 3년 넘은 것 같고, 네. 다른 거는 2014년이 그 다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고 보면은 엑시아가 그동안 신제품이 많이 없어서 순위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중간에 맞아요. 피지 나오고부터 뭐 신제품이 한두 개 정도 나왔으면 순위를 좀 더 우회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품이든 앞에 좀 보다 보면 신상품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판매량을 보면 상당히 많이 판매된 것들이 그 순위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18, 19위에서는 신제품이 특별한 게 요 근래 나온 게 없다 보니까 판매 순위 좀 아래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7위 한번 안내할까요? 17위는 스트라이크 건담이 1766개 판매되어서 17위에 올랐습니다. 이 상품군도 사실은 PG부터 SD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게 PG 퍼펙트 스트라이크 건담이 2020년 2월에 발매가 되면서 사실은 신상품이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다만 PG다 보니까 판매량이 뭐 몇십 개 나가는 수준 또는 뭐 100개 전후 나가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 보니까 전체 순위를 다 끌어올리지는 못했어요. 아마 최근에 나온 게 이제 PG 스트라이크 건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스트라이크의 무장하고 네. 조금 디테일 바뀐 거 이 정도였는데 생각보다는 좀 들려간 것 같아요. 이제 퍼펙트 스트라이크 네. 건담 지난번 뭐 PG 소개할 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것의 재발매에 있어서 과거에 스트라이크 건담 나오고 나서 이 제품이 그 색깔 놀이 또는 무장이나 좀 더 덧대어서 나온 정도 조금 이제 상품 소개될 때 그 파츠 새롭게 좀 바꾸어서 나오는 정도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처들마다 주문량이 많지 않아서 사실은 이게 좀 더 나갈 수 있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피지 스트라이크 건담은 이제 우리가 피지 얘기할 때 스트라이크 전인 후로 나누거든요. 왜냐하면 가동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키트여서 맞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피지 스트라이크는 많이 나갔을 거고 아마 퍼펙트 스트라이크는 사람들이 이제 기존 걸 갖고 있으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걸 다시 구매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 출고량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많진 않죠? 네. 그 이후로 신제품이 없어서 그 17위 정도 됐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수긍할 만한 순위 같아요. 16위 이제 안내 드릴게요. 16위는 역시 상품군이 다양하지 않은 헤비암스가 2064개 판매되어서 16위에 올랐습니다. 헤비암스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구판으로만 이제 무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윙건담 시리즈 한참 이제 인기 있었을 때 나왔던 상품군들이 새롭게 다시 나오면서 예를 들어 이번에 2020년 10월 달에 HG 헤비암스가 나오면서 이게 1800개 정도 판매됐고 그리고 MG 같은 경우가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64개 그래서 종합 판매량이 2064개가 된 겁니다. 그 외에 PG나 RG나 SD 이런 상품들은 입고돼서 판매되는 내력이 없어요. 헤비암즈 누구예요? 단 두 가지 품목 가지고 지금 16위 했다고 그러는 건 생각하니까 상당히 의외스럽고 네. 근데 이게 10월 신상품이고 HG가 상당히 잘 나와서 그렇죠. 예, 그 가격적인 것도 뭐 또 품편도 아니고 예, 신상품 효과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이건 대표적인 예요. 신상품 효과 네. 확실히 이건 HG가 많이 판매됐기 때문에 전체 품목은 두 개밖에 없음에도 이걸 끌어올릴 수 있었다. 판매 순위가 16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헤비암스가 확실히 좋은 키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5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위는 2068개가 판매된 데스티니 건담이 차지했는데요. 데스티니 시리즈들도 사실은 PG 빼놓고는 다 있어요. MG 같은 경우도 스페셜 에디션이 있어서 MG가 상품이 두 개로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RG도 2013년도에 발매됐지만 데스티니 상품이 꾸준히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HG, SD는 두 가지가 또 있어서 전체 품목이 특정한 상품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골고루 잘 나가서 종합품에서 15위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데이스는 이제 디테일도 좋고 네. 그 다양한 게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는 킷 중에 하나거든요. 네, 최근에는 네, HG는 HG답지 않게 상당히 디테일이 좋아서 수량이 꽤 많이 나간 것 같고 요새는 큰 거 아니면 완전히 작은 거 SD나 BB
사람 취향이 중간에 있는 거를 잘 안 사는 스타일이고 네. MG 같은 경우는 신제품 나왔을 때 조금 이제 구매력이 좋은데 그 외에 평상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이제 건담 쪽에 많이 오시면서 귀엽고 작은 키트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D나 BB 계열도 상당히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BB가 뭐예요? BB 사이즈? 앞에 BB를 붙인 이건 무슨 약체예요? 종합 순위에서 탑입니다.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두부가 두부가